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일요일 주한 8시 뉴스입니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관리 부재로 곳곳에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 가리지 않고 숲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개발 자체를 몰아할 순 없지만 도시 경관이 망가지고 주민 쉼터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야산 여러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마구 베어진 채 산 경사면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지 개발 현장. 깊이 패여 알몸을 드러낸 산등성이에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뭐 좋았었지 아주 뭐 한남가 가득했었지. 오래됐지. 우리네 아들들 그 자라서 엊그제 심었잖아. 사유지가 대부분인 도심 야산은 제 모습을 유지하기 더 힘듭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누런 흙바닥을 드러낸 산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옵니다. 산세이죠. 산이 다 없어진다는 건 이게 문제가 많죠. 공기니 뭐 이게 다요. 실제 춘천 지역 산림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8만 2,231 헥타르에서 2015년엔 8만 1,753 헥타르로 478 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5년 만에 0.6%가 없어진 셈이어서 별것 아닌 듯하지만 아닙니다. 축구장 67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대부분 눈에 보이는 도심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숲의 비율을 따지는 녹지율보다는 사람이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지, 이른바 녹시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선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산지의 경사도와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개발 방식은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 환경 측면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그 관리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상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용도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원칙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원 뉴스 최동희입니다.